우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전략부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벌써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뭄과 폭우로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명절 밥상 준비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정부에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650억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온, 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달 12일까지 잘 알아봐서 우리 혜택은 꼭 챙기자고요. 이번 우리원 라이브에서도요. 한가위처럼 풍성하게 지난 방송의 핵심 내용들을 모아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번 웰스 라이브를 찾아주신 전문가는 베어링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 김지영 본부장님.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은 물론 방송 애드립까지도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는데요. 두 가지 모두 놓치지 말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 대박이네요. 세미나에 참가만 하시면 이렇게 많은 선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문제가 상당히 간단하거든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통상 장기채인 미국 금리 10년물하고 이야, 역시 본업을 할 때 가장 멋지시죠? 전날 리허설에서도 대본 없이 술술.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되네요. 시청자분들에게 최대한 잘 알려드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본을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오늘은 진행자에게 따로 주어진 미션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채권편에서 정답 맞히시고 아이스크림 쿠폰 받아가셨어야 할 S크리스님을 찾습니다. 제가 이분이 두 번째 링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주셔서 베스킨라빈스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방송 중에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셔야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네. 방송 패널로 나가야 되는 교수님 빌로 네. 오늘 아유 더 약간 자 이제 리허설은 여기까지 본격적으로 생방송 시작해 볼게요. 웰스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제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진희님 어서 오세요. 신호등님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주식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지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은행엔 처음 오신 거죠? 아 네 이렇게 네. 좋은 자리가 있는지를 몰랐네요. 괜찮아요? 미안해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확대로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지만 투자의 해안을 본부장님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를 우리가 좀 예측해 보려면 어떤 요인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금리를 왜 올리기 시작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아시는 대로 성장률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네.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가장 저희가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유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자체가 석유에 기반하고 있는 경제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이게 돌고 돌아서 많은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겠죠. 네. 방송 내용에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집중해 주셔서 여기에 채팅창에 리액션을 계속 주고 계세요. 아,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네. 끝까지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꿀팁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서량 비주님은 자식이 셋이라 투자를 잘해요. 너무 현실적입니다. 네. 스커트 지혜님, 저도 불러주세요. 스커트 지혜. 펀드 매니저는 우량주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시나요? 코스피 반등 시점 언제쯤인지 모빌리티와 전기차 업종 투자 전망, 합리적인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요? 영업 비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하반기 주식 시장을 전망하기에 앞서 상반기 금융시장 분석으로 눈여겨봐야 할 핵심 변수와 리스크를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주식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아, 낙관을 이어가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상승이라는 부분들도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이익률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망치가 좀 떨어질 거다라고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주가는 실적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하락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을 먼저 선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하반기에 투자 유망한 업종을 좀 짚어주신다면? 이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과거에 또 경기 침체 발생 이후에는 꼭 혁신이 등장했죠. 약화되는 어떤 시장의 이익 모멘텀 대비해서 지금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는 업종에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미디어, 인터넷, 게임 업종 등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하고 계세요? 아, 예, 뭐, 네,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제가 또 급하게 적었는데요. 투자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식형 펀드를 직접 운영하고 계신 본부장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고수의 투자 전략까지 배워봤습니다. 생방송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렇게 많은 실시간 채팅이 올라올 줄은 정말 몰랐고요. 정말 뜨겁죠. 네. 그리고 질문들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고 질문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또 허심탄회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 올 하반기도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추석만큼은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마음 나누시면서 편안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지금까지 새로운 도전과 열정이 넘쳐나는 곳, 여기는 우리원 라이브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하시면 우리만의 더 좋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잊지 마세요. 우리 자주 봐요.